갈게요. 마누라 타령을 먼저 합시다. 우리 저기 금요. 한번 더 주세요. 언어. 언어 어리. 어리. 언어. 언어 어리. 어리 언어. 어기야. 어허거공 어기야. 어흐어응 어기야. 여보, 아이고 여보 마누라 시작. 아이고 여보 마누라. 근데 거기서 이제 얘를 아이고 여보 마누라 예 하고 네 번째 박에서 예 하고 넣어서 쪽 빼줄 수도 있어. 그거 누가 이렇게 마누라고 부르면 이 노래가 나오면은 한 세 번째 박 흘러간 시점에서 예 하고 대답을 해주는 거야. 취미새처럼이 자기가 해도 되고 이 노래를 누가 부르면 주변에서 해줘야 돼. 아이고 여보 마누라 예 이렇게 시작. 아이고 여보 마누라 방에서 예 나오라니까. 아이고 여보 마누라 예 이렇게 시작. 아이고 여보 마누라 예 마누라 예 마누라 예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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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라가 이게 웬일이오. 마누라가 이게 웬일이오. 마누라가 마누라가 이게 웬일이오. 이게 웬일이오. 그렇지. 마누라가 이게 웬일이오. 마누라가 이게 웬일이오. 그렇게 옆에서 이상한 양념 치지 말고 마누라가 이게 웬일이오. 마누라가 이게 마누라가 마누라가 이게 웬일이오 이게 웬일이오. 마누라가 이게 웬일이오 마누라가 이게 웬일이오. 마누라가 이리 슬피 울면 마누라가 동네 사람이 동네 사람이 남이 부끄럽네 남이 부끄럽네 부끄럽네 부끄럽네. 그치. 부끄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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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네 그럼네 요런 거 하나 해줌으로써 10년 20년 내공이 나오는 거지. 남이 부끄럽네 요렇게 부끄럽네 요 따위로 하면은 절대 그건 공역 소리 아니야. 남이 마누라가 이게 웬일이오. 동네 사람이 남이 부끄럽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놈 하나 해서 공역이야. 부끄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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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럽네. 그렇지. 이게 쉽지 않아. 노래 도중에 그런 목 쓰기가 쉽지 않아. 동네 사람이 남이 부끄럽네 동네 사람이 남이 부끄럽네 우후지 말
들고 이리 오소. 부르지 말고 이리 오소. 이리 오소. 부르지 말고 이리 오소. 부르지 말고 말고 이리 오소. 이리 오소. 부르지 말고 이리 오소. 부르지 말고 이리 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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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목 대지 마라. 이리 오라가면 이리 와. 이리 오라가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굿. 아이고 여분 바누라. 마누라 마누라. 거기를 잘해주지 않으면 어룽져.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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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라. 그렇지.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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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라. 굿. 마누라가 이게 웬일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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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라가 이리 슬피 울면. 마누라가 이리 슬피 울면. 동네 사람이 담이 부끄럽네. 동네 사람이 담이 부끄럽네. 우지 말고 이리 오소. 이리 오소. 이리 오라가면 이리 와. 이리 오라면 이리 와. 굿. 잘했어 잘했어. 한 번 더. 아이고 여분 바누라. 예. 아이고 여분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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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라. 다시 해야 돼. 여기 뭉그러지면 안 돼.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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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라. 마누라 거기에 웬일이오. 마누라가 이
나가 이리 슬피 울면 마누라가 이리 슬피 울면 동네 사람이 담이 부끄럽네 동네 사람이 담이 부끄럽네 담이 부끄럽네 나이 부끄럽네 남이 부끄럽네 나이 부끄럽네 동네 사람이 동네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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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지 어룽지잖아 그러면 호쩌 동네 사람이 하면 뭐여 그 초등 일자도 아니지 동네 사람이 동네 사람이 남이 부끄럽네 남이 부끄럽네 우지 말고 이리 오소 우지 말고 이리 오소 이런 거 하지 말아오 우지 말고 이리 오소 그냥 그렇게 해 시작 우지 말고 이리 오소 이리 오라가면 이리 와 이리 오라면 이리 와 그렇지 노래를 깔끔하게 깨끗하게 불러 저기 뭐야 간혹은 호친 것 같고 간혹은 조금 심플해서 못 해보이는데 그게 깨끗하게 잘하는 거요. 구질구질한 그냥 안 쓰는 목을 막 쓰면서 하면 그게 더 저기 천박한 거요. 노래라는 것은 깔끔하니 불러. 자, 또 갈게. 여부들여님 참으로 가요 하이 여부도련님 참으로 가요 대목을 댕그러 항비여 대목을 댕그러 항비여 한강수 깊은 물 한강수 깊은 물 깊은 물 깊은 물 한강수 깊은 물 한강수 깊은 물 보통당실 들이치요 동당실 들이치요 동당실 들이치요 이별인가 허놈에라 이별인가 허놈에라 굳은 봉황저 두견 여섯 번째 박에서 들쳐나니 애가 열두 번째 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박에 첫째 저기 뭐야 박까지 먹어. 그 다음 장단에 첫째 박까지 먹고 두 번째 저기 뭐야 저기 박자에서 달이 나와주는 거야. 에? 그러고 들쳐나니 들이 여섯 번째 박에 나와. 근데 얘는 얘도 골 때리는
그 저기 봐야 그 리듬이야. 춘 풍에 놀래한 봉접에 달토록 들천다니. 약박에서 시작하니까 힘들지? 근데 그냥 그렇게 가게 돼 있어. 시작. 춘 풍에 놀래한 봉접에 달토록 들천다니. 들쳐 시작. 들쳐다니. 그렇게 춘 풍에 놀래한 봉접에 달토록 들쳐다니. 시작. 춘 풍에 놀래한 봉접에 달토록 들쳐다니. 데려가려면 데려가. 데려가려면 데려가. 그러지. 거기가 그것만 춘풍에 놀린 봉접에 달도록만 잘 넘어가면 여기는 돼야. 여부도련님 참으로 가요. 하이. 여부도련님 참으로 가요. 물 한강수 깊은 물 깊은 물 굿. 한강수 깊은 물 천하쉽다잉. 깊은 물 그렇지. 여기서 여기까지 좀 이렇게 더 있어. 깊은 물 요거 아니야. 그렇게 쉽게 평이하게 된 곡이 아니야. 한강수 깊은 물 드디지어 동동실 드디지어 이별인가 허놈해라. 이별인가 허놈해라. 노던 풍망 저도 이견 노던 풍망 저도 이견 자고 고노메라 작을 잃고 노노메라 춘풍에 놀래한 봉접에 달토록 춘풍에 놀래한 봉접에 달토록 들쳐나니 가면 다려가 다려가려면 다려가. 너무 잘하신다. 다시 한 번만 더 하고 다른 갑시다. 여부도련님 참으로 가요. 한강수 이렇게 했잖아. 강수하고 살짝 올라가지. 깊은 금에서 깊은 물 이렇게 되는 거야.
음이 내려가지 않고 깊은 물 시다. 깊은 물. 그렇지. 그래서 그게 조금 틀려. 한강수. 한강수. 깊은 물. 깊은 물. 깊은. 깊은 물. 깊은. 깊은 물. 자, 음이 올라갔으면 금에서 그대로 탁 그 점에 놓고 그대로 저기 시점에서 내려와야 돼. 내려가지 말고 강수 깊 떨어지면 안 되지. 깊은 물 하지 말어. 깊은 금 은도 금에서 다 똑같은 음에서 떨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간격이 좁아져서 낙차가 안심해 갖고 멋대가리가 없단 말이야. 한가 여기가 미묘해. 짧은 사이에서 막 음이 약간씩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면서도 거기에서도 몇 음폭이 작은 데서 변화를 주면서 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용이치 않아. 그리고 여기를 첨예하게 안 해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노래 같지 않은 노래가 돼. 한강수 깊은 물 시작. 한강수 깊은 물 동동실 들이치요. 이별인가 허놈에라. 이별인가 허놈에라. 도던 풍왕저도 이견. 도던 풍왕저도 이견. 짝을 잃고 구놈에라. 전단이 눈풍에 놀래 홍정에 달토록 들전단이 다려갈 적으면 다려가 다려갈 적으면 다려가. 자, 이 개구리 타령인데 자, 이 개구리 타령에 이제 막 이렇게 짧으니까 사이즈가 짧잖아. 길이가 짧잖아. 그 북대기가 적고 그러니까 짧다고 막 덤벼. 덤비고 빨리 안 가르쳐주냐고 그래. 더 많이 안 가르쳐주냐고. 이게 지금 어떤 곡인지도 모르고 막 덤벼 그러고. 그래갖고 짧으니까 막 덤벼서 아무렇게나 막 불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안녕하세요.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곡이냐고. 그렇지 않아. 이게 심플해 보이고 이 음이 미묘하게 뭐 이거 같으지. 크게서 첨예하게 그걸 다 그려주면서 가야 이게 맛이 있고 이거 오래 공력 있어야 하는 소리요. 근데 그냥 막 듣고 아이고 이거 쉽냐고요. 쉬워? 노래도 아니게 해가지고 어디서 개구리 타령 부른다고 목 길게 내놓고 하고 앉았거든. 그래봤자 유치원생 노래도 안 돼. 그따위로 부르면 노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노래를 지대로 불러야 돼.